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증권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11월 첫째 주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은 뭐 그런대로 짭짤하게 조금은 이기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중도 꽤 많이 나왔고요. 뭐 중배당도 꽤 잡았고 고배당도 한두 개 껴있고요. 자, 먼저 제주 이경주의 단통성 한 방이었죠. 제가 어제 이 증권다리에서 뭐 정답을 그냥 가르쳐 드렸죠. 1번 라스트 타임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4번 삼다 퀸이 역상복 대가리다. 4번, 1번, 2.3배 나왔네요. 단통 한 방으로 출발을 했고요. 바로 다음 삼경주가 제주 A급 승부였죠. 깔끔하게 상한간방 지져먹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2번 진안파도 9번 황룡강 두 마리가 대끼리가 맞냐.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다. 바로 1번 마 황금기였습니다. 박병진 마방에서 9번 황룡강하고 같이 냈는데 인기 1위가 9번 황룡강이지만 진작 승부는 1번 마 황금기다. 1번 황금기를 놓고 2번 진안파도 1번 2번 완장에 10번마 남조로가 삼복승으로 붙었어요. 삼쌍승이 좀 아쉽게 됐죠. 대가리는 2번 진안파도가 쳤습니다. 그래서 2번, 1번, 10번 복승식 8.0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2번, 9번이 대길이었는데 2번, 9번 맞고는 사정없이 꺾었죠. 거기에 10번 남조로 삼복승 23.0배까지 8.0배 완장에 삼복 23배. 쌍식은 뒤집혀서 17.3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산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1번마 스톰파이터를 좀 의심을 하면서 뭐 3번 스테로패스, 4번 빅조스, 5번 캡틴 코리아 이런 마필들을 팔렸는데, 야, 우리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바로 7번마 김혜선이의 닥터캐스를 노렸습니다. 뭐 쌍승식은 못 먹었지만 그래도 복삼복이 들어왔죠. 6.6배, 삼복승은 9.4배, 쌍식은 11.9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속으로 제주 오경주였습니다. 야, 요게 코차로 주력 한 방이 코차로 쥐고 바치기로 왔어요. 5번 명성제일을 대가리로 뭐 여러 군데 빵꾸가 났었죠. 조철이 달러박스를 놓고 간 놈은 바로 6번 마 상명의 힘이다.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추입으로 올라올 거다. 깔끔하게 쌍승식까지 대가리를 쳐줬습니다. 6번, 5번, 3번. 야, 6-3 때리고 6-5 받치기인데 코차로 3번하고 5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니 지더라고요. 11.4배. 거기에 삼복승은 8.8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아, 부산 메인 승부였습니다. 부산 오경주. 5번 벌마의 엔젤, 9번 파워 웨건. 제가 9번, 어제 아마 제가 여기다가 이 위에다 그렇게 써드렸을 겁니다. 9번마 파워 웨건이 대가리 팔리는 건 오바다. 역시 부러졌죠. 자, 우리 5번 벌마엔젤을 놓고요. 메인 승부. 아나짜리, 백판짜리 1번 오션 원탑. 5번 1번. 메인 승부. 39.3배. 당첨. 자, 바로 다음 7경주에 또 상한가 한방 완장으로 지져 먹었습니다. 8번 장타군주는 대가리인데, 뭐 이놈저놈 많이 뚫렸죠. 빨갱이들. 조철이 완장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놈은 바로 10번마 전농미르다. 8번, 10번, 또 16.1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뭐 5경주 메인 승부 39.3배 이어서 7경주 16.1배 완장. 자, 다음에 제주 마지막 8경주 메인 승부였죠. 여기서도 또 꽃배당이 나왔습니다. 6번마 태왕건을 쌍복 대가리로 7번마 미래왕이 꽂혔죠. 쌍식까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17.6배 쌍식이 뒤집혀갖고 42배가 나왔어요. 복승식 17.6배 메인 승부. 자, 그 다음에는 부산 대길이지만 백판짜리 삼복승을 하나 또 잘 추천을 드려가지고 완장에 삼복까지 긁어먹었죠. 부산 7경주 7번 뱅뱅뱅 2번 운주 위너 완장이었죠. 뭐 2.8배 4.1배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삼복승 오리지널 백판이었어요. 3번 위드 스타의 취입 송경윤이 삼복승이 28.7배. 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금요일 날 뭐 나름 짭짤하게 먹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1경주, 3경주, 5경주, 과천은 3, 4, 7, 9, 10. 자, 제주 메인 승부가 3경주와 5경주고요. 과천 경마는 4경주, 7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부탁 말씀드리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뭐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으니까요.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승부처는 찍어먹기 승부가 그래도 몇 개가 골라졌습니다. 축이 있는 경주가 나름 좀 있기 때문에 축에 붙여서 아나짜리에 찍어 먹기 들어가는 승부처가 한 서너 개 됩니다. 자, 먼저 3경주인데요.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2번마 어메이징 스타. 어메이징 스타. 그냥 독땡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 아주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뭐 선행의 귀재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2번마 어메이징 스타는 대가리다. 그래서 뭐 이거 찍어먹기 승부 들어갈 때는 딴거 없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기마를 얼만큼 꺾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번 3경주는요 뭐 길게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어메이징 스타를 놓고 완장 요게 들어와야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 놓고 완장 한놈 때리고 딱한 놈만 바치는 자, 두 방이면 끝이다. 두 방이면 끝이다. 세 방은 사치야. 세 방은 먹을 거 남는 것도 없고요. 자,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잡아 꺾고 3경주 무조건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 방이 들어와야죠. 과천 3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 먹기 한방 자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가 4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3경주 찍어 먹은 거 여기다가
업어치기로 한방 들어갑니다. 자, 오버마 뷰티 원더풀을 놓고 예측권 20장. 제가 요 위에다가 한 놈만 팬다. 딱 걸렸습니다. 요번 경주는 5번 뷰티 원더풀이 현장에서 의외로 배당이 단승식 배당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배당이 좀 나와요. 찍어 먹기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력 한 방, 제가 딱한놈 팬다 그랬죠. 5번, 뷰티 원더풀, 문정균이.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자, 5 대가리를 놓고 후착. 요거 딱 걸린 아나짜리 한 마리. 요거 상한가예요. 뭐 8번 메타가 대길인데 메타에다 때리자고 메인 승부하자 그러진 않았겠죠. 메타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1200을 칼 갈고 노리고 들어온 놈한 놈, 조철이 잘 뽑아놨으니까.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상한가 한방 제대로 걸렸습니다. 완짱으로,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 걷어먹을 테니까요. 4경주 현장 예상 많이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메인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국산 자곤 17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여기서부터는 좀 혼전입니다. 9번 마탑 다이아 이동화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봅니다.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배당판이 어지럽죠? 두 번째 메인. 자, 요거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상한 간방 제대로 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마 탑다이아라는 마필은,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뭐 준비는 잘 했어요. 준비는 잘 했는데, 출제 공백이 있죠? 구절염으로. 여기 보시면, 탑다이아. 우정 구절염 4회. 그래서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8월 31일이니까 9월 31일, 10월 31일, 11월 1일. 달출은 세 달이고, 아무튼 두달 이상 뛰지를 못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5군에서 4군 승군전입니다. 너무 겁없이 인기 1위로 팔리는 거 아니냐. 공백도 있고. 아직 다리 상태, 조교시 모습 보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직전 경주 모습 대비해서 그냥 보통인 정도인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뭐 편성상 꺾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이놈 대가리 놓고 배팅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9번 탑 다이아는 불안한 인기 1이고, 자, 또 기본 능력이 괜찮아 보이는 여기 4번만 명진 불패죠. 빅타르 기수가 재검을 받고 출주를 했어요. 얘는 박태종이가 그래도 자가용인데 빅타르하고는 얘가 과연 잘 맞을지 어쩔지 한번 타봐야 합니다. 이놈도 9월 8일 날 뛰고 출주 공백이 있죠? 9월 8일 날 뛰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십시오. 마체가 좀 왜소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450kg, 445kg 막 이래요.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얘는 분명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체중이 또 많이 빠져 있다면, 체중이 마이너스가 돼 있다면 더더욱 세게 보질 않는다. 여기까지 4번 명진불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론은 4번도 아니고 9번도 아니란 얘기죠, 대가리는. 자, 조철에 달러 박스를 놓고 뭐 4번 명진불패가 됐든 9번 탑다이아가 됐든, 자, 후착으로 엮어가고요. 두놈다 자빠질 경우를 대비한 고배당짜리 한 마리까지 끼어가지고,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배당으로 짭짤하게 때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후반부 이제 9경주로 들어갑니다. 9경주. 9경주. 자,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요 보면 2번마 스터닝 퀸, 5번마 우루스캉. 2번, 5번 아마 현장 가면 천대끼리 갈 겁니다. 자, 9경주. 자, 요것도 결론은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왜냐? 자, 대끼리 팔리는 2번 스터닝 퀸, 5번 우루스칸. 자, 조제로 문세영인데요. 자, 두 놈만 선행을 빠킹이 되면 모르는데, 4번 샤인 온미도 있고요. 10번 라운탑 플레이도 있어요. 뭐, 미스터 트롯도 있죠. 발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엑설런트 탄도 푸다닥대고. 얘네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편한 전개가 도저히 나오질 않는다. 하지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두놈 다, 기본적으로 2번, 5번이 대끼리가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번, 5번 중에 한 놈은 부러진다. 제가 한 놈은 세게 보고, 한 놈은 약하게 보기 때문에 세게 보는 놈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때립니다. 세게 보는 놈 주력으로 한 방. 제가 볼때 복승식 배당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차이 봅니다. 자, 중배당 달러박스 승부 한 방. 시절이 강조입니다. 뭐 2번, 5번. 자, 두 마리 배팅권에 가져가고요. 또 나머지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또 안고 가는 조철의 전형적인 달러박스 승부처. 자, 이럴 때는 빨갱이 맞고는 무조건 꺾어야죠. 들어와도 이거 기껏 달러박스 놓고 때렸다가 뭐 2번, 5번은 본전 방어. 이따위 문자가 가면 얼마나 김새입니까? 그죠? 조철의 예상은 이런 거 없습니다. 2번, 5번 들어오면 할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무서우면은 배당으로 어떻게 때립니까? 못 때리는 거야. 빨갱이만 사야지. 자, 9경주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때려가지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과천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로 갑니다. 10경주. 10경주. 자, 요거 10경주는요, 5번마 블랙 모션입니다. 블랙 모션. 이 마필은 제가 볼 때, 1군까지도 분명히 올라갈, 그럴 마필로 보인다. 기본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자, 10경주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자, 반찬 대 가자. 세 번째 메인입니다.
5번 블랙 모션을 놓고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 블랙 모션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왔었죠.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인기 대가리로 팔렸습니다만은 빅토르 기수가 한 템포 늦었어요. 때리고 올라오는 게. 저번에 다시 올라갔죠. 10전을 뛰는 동안 거의 다 착승권 안에 들어온 이런 마필들이 효자 마필들이죠. 우승 3회, 준우승 2회, 3착 2번. 자, 5번마 블랙모션은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다. 직전 경주는 뭐 구절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푹 쉬고 나와가지고 재검 잘 받고 직전 경주 몸다 풀어놨습니다. 5번마 블랙모션은 대가리다. 그런데 저희 10경주에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대끼리가 뭡니까? 8번 차돌다 해야죠. 자, 조철이가 그래도 꽤 인정하는 2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 이 마필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계속 한타 부족이었죠. 딱 팔린 만큼 뜁니다. 승부를 해가지고. 두번 경주를 치렀는데, 두번 경주를 치렀는데, 두번다 3착이었죠? 인기 3위, 인기 4위. 딱그 정도예요. 자, 편하게 선행을 쫙 쏘고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외곽 게이트고요. 결정타가 없어요. 3착, 3착. 꼭 끝에 가서 따요. 자, 요번에는 이 8번 차돌다이아보다 빠른 놈이 하나 있어요. 차돌다이아가 입상을 하려면 정균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6번마 글로벌 코디가 총알이에요. 얘가 총알이에요. 얘도 4군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 1300을 양호주로 건조주로 3%에 1분 19초 3에 끊었던 놈입니다. 절대 무시 못하죠. 그 얘가 문세영이 가라고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면 8번마 차돌다이아는 선행 못 받고 외곽 2선. 물론 따라가서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직전 경주도 따라갔더니 한타 부족하더라. 8번 차돌다이아는 이번 경주 대끼리마범 현장에서 완전히 날리고 갈 수도 있겠다. 뭐 배당이 4배, 5배 나오면 바치고 가겠습니다, 그냥. 자, 8번 차돌다이아는 바치거나 빼거나 하고, 자, 5번 블랙모션에 붙여가지고 완짱으로 하나 조질놈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에 변화가 좀온 놈이고요. 요번에는 직전에 변화 온 거를 캐치를 했는지 아주 강조교로 일관을 했습니다. 상태 좋고요. 게이트도 잘 받았습니다. 요번에 조지는 겁니다. 5번 블랙모션을 놓고 예측권 20장. 자, 벤츠한데 시원하게 한방 시절이 가리길 테니까 자, 요것도 현장 예상. 마지막 메인 승부 현장 예상 놓치지 마시고요. 꼭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로 갑니다. 제주 1경주, 3경주, 5경주인데요. 메인 승부가 3경주, 5경주죠. 제주 경마. 자, 제주 들어가기 앞서서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다 보시면 밤늦게라도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과천 경마 다 끝났고 이제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의 영 700만 원 미만. 자,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한방. 2번 마 쌍용 백호. 자, 나윤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올 대가리 팔립니다. 올 대가리 팔리는데 뭐 현장에서 부담도 좀 늘었고 나윤하고 해서 배당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땡큐다. 제발 올라가라 좀. 자, 2번 쌍용백호는 이번에는 대가리다. 대가리로 이제 5군 가야죠. 5군 가야죠. 자, 2번 쌍용백호. 뭐 앞에 가도 되고 1번 백호일마를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고 뭐 1번 2번이 따당 맞거니 일단 보이는데요. 뭐 1번 2번 뭐 가능한 마번이죠. 거기에 3번 삼다군주 황해명장 사라봉 제주짱까지 딱 한방 여기서는 2번 쌍용백호와 손잡고 들어올롬 딱한 마리 보입니다. 혹시나 삑사리가 났을 때, 요 놈만 받쳐놓고, 예측권 10장, 8장 갖다 때립니다. 받치는 거에 2장만 받쳐놓으면 되고요. 자, 예측권 10장 중에 8장을 주력 한 방에 갖다 때리고, 받치기 2장만 해놓으면, 휘파람 불고 돈 세는 일만 있겠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3경주와 5경주입니다. 제주 3.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입니다. 자,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9번 마 모나파크 최근 4회 전적 중 3연속 입상입니다. 세번다 2착이에요. 자, 이런 마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한 건 좋은데, 결정타가 없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번 경주는 9번 마 모나파크가 부러져야 우리는 만세를 부른다. 자, 그럼 부러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 3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갔습니다. 모나파크. 어떨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어떨 땐 중간쯤에서 출입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얘가 앞에 빨리 붙었는데요. 그 다음 경주부터 발주가 그리 좋질 않아요. 그래도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데, 김용섭 기수. 원래 이게 용섭이 자가용인데 직전에 나윤아가 타고도 들어왔습니다. 이때 탄게 중요한 거예요. 나윤아가 잘 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잡고 늘어지고 있다가 직선에서 날라왔어요. 얘가 조금만 서둘렀으면 부러졌을 그럴 경주입니다. 5군 승군전에 곧바로 2착인데, 이래도 2착, 저래도 2착. 이런 애들은 언제 부러질지 모른다. 그냥 시간 문제다. 거기다 외곽 게이트다. 용섭이 태워놓고 이빠이 승부를 예고는 하고 있지만, 자, 9번 마 모나파크. 분명히 얘는 부러질 확률이 더 많아 보인다. 조철의 또 노리는 달러 박스. 전혀 안 팔리는 아나짜리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9번 마 모나파크 뒤로 돌립니다. 중배당 고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지집니다. 중배당, 고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지져놓고요. 구번마 문화파크, 와야 후착, 와야 방어다. 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더 말씀 드릴 것도 없고요. 현장에서 멋진 상한가로 찾아뵙겠습니다.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3등급 1200이고요. 레이팅 80점입니다. 조철이 좋아하는 1200 3등급. 자, 이번 경주도 천대가리 팔리는 10번마 블랙강자. 복승률 100%죠. 오전 3승 2착 2회.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마필이 이번 경주 3군 승군전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야, 이번 경주 뭔가가 있겠죠. 복승률 100%짜리 10번마 블랙 강자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인기 1위로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야, 뭐 승군전에 7-7호 감량까지. 자, 이놈은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놈입니다. 뭐 선행마가 아니고 외곽 어깨 짚고 넘어서 슬금슬금슬금 붙어서 직선에서 승부를 보는 놈이에요. 취입도 했다가 선입도 했다가 직전 경주는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진로가 막 막혔는데도 요리조리 막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고요. 마필이 세니까 임재광이가 믿고 타는 거죠. 그런데 자, 요번 경주는 승군전에 저는 빨간불이 좀 켜졌다. 이저 감량을요, 이 핸디캐퍼들이 이렇게 감량을 많이 주잖아요. 승군하면 얘는 세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입상하고 그런데도 7kg를 빼줬어요. 승군전에 3군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핸디캐퍼들도 다 압니다. 능력마들은 이렇게 안 빼줘요. 직전 경기 이빠이라는 얘기예요. 이리저리 뚫고 나와서 추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걸음이 이빠이였다. 10번마 블랙 강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이빠이 대가리만 친 그런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는. 자, 그래서 10번마 블랙 강자를 저는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고, 조철이 노리는 놈. 아마 앞방으로 한 바퀴, 기습 선행으로 한 바퀴 돌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자, 그놈을 놓고, 자, 요거는 일단 10번. 블랙 강자에 일단 완짱 조질 것 같아요. 완짱으로 조지고, 블랙이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이건 고배당이죠. 중배당이 아니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 오경주, 달러박스 10번마, 블랙 강자가, 뭐, 들어오면 완짱이래서 상한가고,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또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날뭐 결과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요. 토요일 날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요거를 다시 말씀 안 드렸네요. 제주 135, 과천 34790.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 5경주, 과천은 4경주, 7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